자,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이 다음 동작은 아까 말씀드린 힐 투 힙이라는 동작이거든요. 뒤꿈치가 엉덩이에 맞닿게 하는 건데 바로 이제 뒷무릎을 구부리면 이제 쥐가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여러분들은 앞쪽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실 때는 힙을 뒤로 보내고 왼손으로 발등을 잡아줍니다. 왼손으로 발등을 잡아줍니다. 강하게 잡은 다음에 골반을 밀면서 발등을 엉덩이랑 만나게 후. 자, 가슴을 열어주고 멋있게. 골반을 밀어주세요. 아, 이기현 씨 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이걸 할 수 있어. 잠수가 가능할지. 할 수 있어. 와, 이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깨, 골반, 무릎이 직선이 되도록 직선이 노력하면서 네. 골반을 앞으로 쭉 보내줍니다. 아, 오. 대단하다. 자, 이 정도는 되시면 굉장히 뭐 근육의 길이가 정상 혹은 조금 더 유연한 편이거든요.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왼발 앞에 올라갈까요? 왼발 여기다 두고 네, 오른쪽 무릎. 그렇죠? 그래서 주먹을 쥐고, 그렇지. 주먹을 쥐고, 그렇죠. 벌써 아파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벌써 이게 거북이처럼 굽어지죠? 자, 턱을 당기고 어깨를 내리세요. 그다음에 호흡 뱉으면서 여기 고관절 앞쪽 여기 있죠? 아. 여기를 바닥 쪽으로 쭉 밀어주시. 지그시. 바닥 쪽 천천히, 천천히. 쭉. 아, 얼마나 아프게. 그렇죠, 쭉. 아유. 호흡 뱉으세요. 후. 그렇죠. 여기 당기시죠? 아, 너무 당기네. 네, 너무 당기죠. 가슴 열고. 이제 가슴이 펴져야 돼요. 시원한. 네. 아... 자. 괜찮으세요, 여기? 아, 괜찮아. 네네. 후. 우리 지금은 여기 호흡 뱉고, 자, 골반 밀어주기. 자, 20초. 숨 쉬세요, 숨 쉬세요. 둘, 셋, 넷. 자, 어깨, 골반, 무릎이 직선이 되게. 다섯, 여섯, 일곱. 여기서 좀 더 내려가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렇죠. 시원하기도 하죠? 자, 어깨가 내려가지 말고 저 골반이 내려가고. 그렇죠, 다섯. 안 돼. 혼자 노력해야 돼요. 시원하면서 아프면서 그러니까. 자, 스스로 밀어보세요. 골반을 쭉 앞쪽으로. 그렇죠, 일곱, 여덟, 아홉. 야, 호흡 뱉고 후.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뒤쪽 무릎 구부려 볼 건데 아까 저 보셨죠? 네. 네. 저는 쉽게 되는데 저도 고통의 시간을 많이 거쳐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고통의 시간을 많이 거쳐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한번 고통을 참아볼게요. 자, 호흡 빼고, 자, 호흡 빼고, 움직이면 안 돼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죠. 본인이 잡아당기는 건 안 되는군요, 지금. 안 되지, 안 되지. 지금 우선은 제가 보조해드리고, 네. 나아지면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드릴게요. 그렇죠. 그렇죠. 자, 20초. 오, 됐다, 됐다. 괜찮으세요? 다시 잡았어. 하나, 둘, 셋. 네, 힘 너무 아프면 우세요. 말씀하세요. 일곱, 호흡, 일단, 호흡. 아홉. 자, 본인이 밀어야 돼요. 숨 쉬세요. 하나. 아니, 지만 안 나도 다행이다. 셋, 그렇죠. 넷, 다섯, 간다. 여섯, 정말 많이 일곱, 짧아져 계셨구나. 여덟, 아홉, 쭉 갑니다, 갑니다. 그렇죠. 오케이. 아, 잘했어. 아유. 자, 우리.